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급락으로 출발했다가 모두 다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시장 전망도 확실치 않은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외신에서 나온 5가지 기사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CN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금값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어제 이 금값은요, 온스당 191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 하락세로 이 온스당 1,8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상황입니다. 2022년 들어서 금값은 6%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2022년 들어서 13% 넘게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시장의 수익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하고 금을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우려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NBC에서는 많은 월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주식이 조정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S&P 500 지수가 20% 넘게 하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4달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쳤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인 손실을 크게 키울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현재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2022년 초반에 들어서는 이 폭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주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4,60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이 15%가 넘게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난 7일간 19%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워치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 장기적인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매도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7일 연속 열리게 되고 유동성이 낮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했다라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자산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콜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3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은 32센트의 주당 순손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해 전기 세미트럭을 500대 이상 인도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나오면서 52주 신저가에서 기록을 출발을 했던 주가가 오히려 17% 넘게 급등하면서 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중인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고 하는데 손실이 4억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의 CEO는 직접 나와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크루즈 관련 사업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운하 도시의 철수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이미 러시아로 향하는 크루즈가 대거 취소가 됐다라는 이 발언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특히나 외형 성장이 좀 크게 둔화됐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감을 좀 자아낸 상황인데요. 이 4분기 매출은 9.7% 넘게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은 74%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이 알리바바의 사업은 앞으로 순항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52주 신저가 기록하긴 했지만 그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안팎까지 하락폭을 줄여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미 증시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후 미국이 추가 제재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지금까지 4일 연속 하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반등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 급락을 한 상황에서 오후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반등을 했고 장 막판에 대해서는 다우존스까지도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을 해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장중에 $105대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98대로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 인덱스는 $97대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강달러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우크라이나발 악재로 인해서 역시 또 강력한 충격을 받아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 1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대량 매도죠. 1조 원 이상의 대량 매도가 발생하였고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오늘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침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 양상을 보면은 침공이라기보다는 정밀타격 위주의 제한적인 무력 투사로 오히려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도 생각 외로 그렇게 전면적인 그 전투가 벌어져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단순하게 점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동우크라이나는 금방 조기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이번에 청와대가 동참하기를 하면서 앞으로 러시아 수출 관련주들의 조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 경제 계좌 이체에 관련된 스위프트에 대한 거래 제재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오히려 고유가와 강달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수출 실적은 당분간 더 악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증시의 기간 조정이 상당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악재 해소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그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당장 들어오면서 증시가 반등하고 이후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박스권 장세로 갈지 아니면 하락 파동으로 다시 연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도 역시 오늘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지만은 수급은 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매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